10분 하겠습니다. 아가 열려있죠. 삼음절입니다.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이 감탄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합니다. 여러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반갑거나 좋을 때 내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장례를 치를 때 우는 소리를 이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아로 시작하는 삼음절. 상중에 장례식장 가서 이 감탄사가 나오죠. 정답. 7번 도전자. 혹시 아이고? 아? 다시 한번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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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까지 아이고. 아이고. 정답입니다. 아이고 정답입니다. 예. 아이고를 어떻게 알아요? 아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거죠. 아이고. 야 이게 누구야 이게? 그동안 잘 계셨어요 아저씨. 아이고 얼마만이냐 이 녀석아. 아이고. 좋을 때 나올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아이고 이렇게. 세종학당에서 공부 열심히 했나 봐요. 아 2014년부터. 아. 네. 2014년부터 공부한 거예요? 네 처음 한국어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부모님을 반대하셨어요. 왜요? 그거 뭐 소용 없다. 네가 이사이니까 왜 뭐 한국어 공부하냐 그런 거 많이 그런 말 많이 했는데. 7번 도전 의사예요? 치과 의사입니다. 오, 치과 의사. 그러니까 제가 몰래 공부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잔을 받고 한국 가고 아 자랑스럽다 우리 딸 아.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처음에는 소용없다 하시다가 근데 7번 도전자 사투리까지 사용할 줄 안다고요. 아주 짧게? 아주 짧게? 네네네. 어서 언나 밥 먹으러 간다 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엄마 내 억수로 많이 모는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거? 아, 그 응답해라 드라마 자투리 듣고 보니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거 한국 아닌가요? 그 검색하고 나서 아 자투리 때문에. 아 대단합니다. 다음 문제 골라주시라. 아 그럼 제가 7번이니까 질문으로. 오. 7번 문제 200점짜리 명상 문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시 한번 로터스 아닙니다. 정답. 오케이. 7번 도전자. 7번. 연꽃. 네. 연꽃.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200점짜리 아, 문제도 맞힙니다. 네, 루터스가 바로 연꽃입니다. 루터스, 그렇죠. 네. 3번 도전자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그걸 한국어로 네,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쵸. 아쉽습니다. 연꽃. 오늘 제대로 하나 알았죠? 네네, 하나 배웠습니다. 연꽃. 예. 현재 300점 1위로 치고 나갑니다.